안녕하세요, 친구들. 진짜 금융 알려주는 금융교육 강사 임지훈입니다. 요즘에 체크카드 사용하는 청소년들 참 많죠? 그렇다면 신용카드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현명한 선택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고! 먼저 체크카드는 은행 통장이 있으면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고 사용자의 신용 점수에 따라 발급 여부가 정해져요. 그리고 체크카드는 내가 가진 통장의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부여된 한도만큼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 금액은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즉,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고가의 물건은 기간을 나눠서 할부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또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카드 사용 후 결제 금액을 잘 갚으면 신용 점수를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사용한 금액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가소비 습관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카드 사용 금액을 연체하게 될 수 있고 카드 금액의 연체는 곧바로 신용 점수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한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보면 전월 실적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전에 자신이 카드 사용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해요. 그렇다면 체크카드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크카드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연회비 없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내게 될 텐데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다음에 네 가지 팁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자신의 지출 성향을 고려해야 해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파악해야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면 해당 쇼핑몰의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둘째,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부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액 이상 돼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셋째,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는 연회비도 고려해야 해요. 부가 서비스만을 고려하여 카드를 선택하면 매년 높은 연회비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회비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넷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상품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준인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 금액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현명한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단점을 잘 따져본 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금융지식,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